오늘은 버니즈 마운틴 독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버니즈 마운틴 독 또는 베르너는 스위스에서 유래한 크고 강하며 성격이 좋은 개 품종입니다. 술에 끌기와 가축대를 포함한 농장 일을 위해 자란 그들은 아펜젤러 세넨훈드, 엔틀버처 마운틴 독 및 그레이터 스위스 마운틴 독을 포함하는 스위스 마운틴 독은 가족의 일부입니다. 외관 버니즈 마운틴 독은 녹슨 자국과 흰색 무늬가 있는 주로 검은색인 눈에 띄는 삼색 코트로 유명합니다. 그들은 두꺼운 이중 코트를 가지고 있으며 바깥쪽 레이어는 길고 물결 모양이거나 약간 곱슬이며 언더 코트는 부드럽고 조밀합니다. 수컷은 일반적으로 어깨 높이가 63.5에서 70cm이고 암컷은 키가 58.5에서 66cm로 약간 작습니다. 성견 수컷의 체중은 36에서 52kg이고 성견 암컷의 체중은 32에서 43kg입니다. 기질 버니즈 마운틴 독은 온순하고 애정이 넘치며 충성스러운 성격으로 유명합니다. 그들은 총명하고 남을 기쁘게 하려는 열망이 있어 상대적으로 쉽게 훈련할 수 있습니다. 일하는 품종으로서 그들은 해야 할 일을 즐기고 순종, 민첩성 및 카트 타기와 같은 다양한 개 스포츠에서 탁월합니다. 버니즈는 아이들과 잘 어울리고 일반적으로 다른 애완동물과 잘 지내기 때문에 훌륭한 가족 동반자가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낯선 사람 주위에서 내성적이거나 조심할 수 있으므로 조기 사회화가 중요합니다. 운동 버니즈 마운틴 도그는 적당히 활동적이며 건강과 행복을 유지하려면 규칙적인 운동이 필요합니다. 매일 산책과 놀이 세션은 물론 안전하게 울타리가 쳐진 지역에서 달리고 탐험할 수 있는 기회는 신체적, 정신적 자극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관절에 부담을 주고 장기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특히 성장 단계에서 버니즈의 과도한 운동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훈련 버니즈 마운틴 도그는 지능적이고 기쁘게 해주려는 열망이 있어 일반적으로 훈련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또한 민감할 수 있으므로 긍정적 강화 기술을 사용하고 가혹한 훈련 방법을 피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조기 사회화 및 복종 훈련은 다재다능하고 예의 바른 성견이 되도록 돕는 데 중요합니다. 건강 버니즈 마운틴 도그는 많은 대형 품종과 마찬가지로 특정 건강 문제에 취약할 수 있습니다. 보다 일반적인 문제로는 고관절 및 팔꿈치 이형성증, 위디틀린 팽만감 및 다양한 유형의 암이 있습니다. 정기적인 수의사 검진, 균형 잡힌 식단 및 적절한 운동은 전반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버니즈 마운틴 도그의 평균 수명은 70년입니다. 그루밍 버니즈 마운틴 독은 돗자리와 과도한 털갈이를 방지하기 위해 정기적인 그루밍이 필요한 두꺼운 이중 코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여러 번 빗질하면 죽은 털을 제거하고 털을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가끔 목욕, 손톱 다듬기, 빗청소도 전반적인 위생과 건강을 위해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버니즈 마운틴 도그는 아름답고 충성스러우며 온순한 견종으로 훌륭한 가족 동반자가 됩니다. 적절한 훈련, 사회화 및 보살핌을 통해 그들은 모든 가정에서 사랑스럽고 헌신적인 구성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버니즈 마운틴 독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